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화네. 네, 1위는 지난 1월 18일 미니앨범 2집을 발매한 분입니다. 유노유노 씨의 누아르가 한 주간 판매량이자 초동 판매량으로 153,691장을 기록하면서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테마는 시네마로 유노유노 씨의 인생과 가치관을 영화처럼 표현해서 담은 앨범이라고 하네요. 솔로 앨범은 2019년 트루컬러스 이후에 약 1년 7개월 만의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땡큐를 비롯해서 6곡이 수록됐습니다. 누아르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배우 황정민, 이정현 씨의 출연으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유노유노 씨의 퍼포먼스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영화, 뮤지컬 같은 모습이 잘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수록곡 중에 이니미니는 이 후속곡으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레드벨벳 슬기 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유노유노 씨의 독보적이고 다양한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축하드려요. 이번 주 1위도 SM 아티스트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한 분입니다. 컴백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유노유노 씨의 타이틀곡 땡큐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터 공개됐을 때부터 아주 장안의 화제였지 않나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들어서 오빠 비주얼이 아이고 때려? 어머! 어, 잠깐만! 괜찮아요, 이거? 7분 38초인데 1분 30초 봤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어머. 아니, 주인공인디? 첫 장면부터 주인공을 죽인다고요? 어머어머. 이 다음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죽지 않았네요. 죽지 않고 살았다. 살아 돌아와서 복수. 복수를 하는 내용이네, 이게.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화네.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와. 홍정민 씨 참 잘 드시죠? 아니, 말을,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왜 러시안 룰렛을 하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 배우분들의 연기는 진짜 일품이네요. 일단, 제가 본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그러니까 영화 같은도 아니고 그냥 영화. 짧은 영화에 유노유노 씨가 뮤지컬처럼 춤과 노래를 조금 곁들인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영화 같고 잠깐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킬빌이랑 신세계 생각나네.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네. 요 근래 본 것 중에 제일로 멋진 듯. 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역대급이다. 나이 들수록 멋을 씹어버린다. 멋을 씹어버린다? 이번 솔로는 유노의 뼈를 갈아넣은 게 보인다. 진짜 음악 안무 뮤비, 유노의 창작과 분위기 등 모든 게 레전드다. 대부분이 저의 마음을 쏙 드러낸 댓글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유노유노 씨 땡큐 만나봤습니다.